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시고 이 로봇 테크놀로지를 여러 군데 전공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하고 같이 또 그 시뮬레이터 프로젝트도 같이 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또 그 복지 로봇이죠. 복지 로봇 그 연구센터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셨고요. 제목은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의 고향이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고 마이크 안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뒤에 다 뭐 녹음하시는데 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안 쓰고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희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로봇보다는 굉장히 이런 아트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로봇 하는 사람이 바라본 또 이런 VR을 보시면은 이런 거는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로봇과 VR의 어떤 그 접목을 한번 좀 접목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좀 생각도 좀 내주시고 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 여러분이 로보틱스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런 뭐 우리가 그냥 만화에서 보든 또는 영화에서 보든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로봇을 좀 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로보틱스의 어떤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인텔리전스를 가진 머신은 다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라고는 저는 그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컨트롤, 인텔리전트 컨트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모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특징은 가격이 엔터테인먼트에 절대 우리 뭐 하이테크 갈라라에 가는 로봇 이런 것처럼 비싼 건 아니고 굉장히 높아야 돼요. 사람이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Beyond imagination. 그래서 이 creativenes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트라고 결합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1990년대부터 이런 컴퓨터 PC가 보급됨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요소를 강조한 그러한 게임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이런 스테레오 아니면 3차원 음향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청각 요소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몰입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운동감까지 집어넣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는데 이제는 냄새와 향기와 맛까지 하는 오감 체험으로 가는 우리가 풀 바디로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뮬레이터, 사람이 막 타고 이 몸으로 느끼는 시뮬레이터와 그다음에 PC 게임과 그다음에 이런 그 게임장 같은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머신들이 굉장히 합해지면서 인터랙티브해집니다. PC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코멘트가 가는 그런 정도인데 피드백이랑 비주얼밖에 없는데 이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이러한 특징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게임 조이스틱 같은 것도 굉장히 텔레 이메존하고 세미 바일레터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버추얼 리얼리티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만 사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리얼 리얼리티입니다. 실제 리얼리티.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이렇게 머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게임에 또는 하는 것들도 픽스돼 있으면 오늘 키나 내일 키나 똑같은 코스를 밟아가게 됩니다. 이거로서는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리벌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 아티피셜 캐릭터스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들이 리벌빙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또 개발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주로 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햅틱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햅틱 인터페이스라는 사람의 근육으로 느끼는 근감각하고 피부로 느끼는 촉감 두 개를 합해서 햅틱 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응용할 것인가. 여기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광희 교수님과 같이 하는 라이딩 시뮬레이터를 갖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는 아주 버추얼 리얼리티 아주 필수 불가결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로봇 중에서도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한 실제적인 게임 로봇과 버추얼 리얼리티 이거는 뭐 게임 로봇을 어떻게 보면 리얼 리얼리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rge with re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그리고 유공하는 이제 좀 동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이 페토이 로봇입니다. 이것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미지네이션, 크리에이티브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햅틱 인터페이스는 사람에게 어떤 그 촉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인터페이스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피싱 시뮬레이터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배 노 접는 그런 페달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뮬레이터로 핸들 여기는 좀 이제 막 포스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막 실제 같이 느끼고 그다음에 어떤 뭐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거 움직이는 조이스틱도 전달하시는 바이브레이션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런 로봇이나 컴퓨터나 어떤 기계와 인터페이스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커맨드만 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이 사실은 이 방향이 거꾸로 됐습니다. 양방향으로 할 텐데 비전을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틱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특수한 영어 같은 데서는 냄새나 말까지 지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번째 인터페이스로 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슈는 뭐냐 하면은 이 햅틱 센서 또는 햅틱을 나타낼 수 있는 트위터 이런 것이 정말 프랙티컬하게 개발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햅틱 인포메이션 이런 질감이라든지 어떤 딱딱함, 디포메이션의 어떤 딱딱함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주얼 인포메이션하고 같이 코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그래픽 모델들이 그런 햅틱 인포메이션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햅틱 조이스틱에 아주 그 센스티브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런 그 만지는 느낌, 촉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액추에이터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하이 밴드위스, 그러니까 아주 그 딱딱한 느낌까지 만들, 아주 소프트한 느낌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액추에이터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필요한 컨트롤러들이죠. 이런 걸로 저희가 아주 베이직 리서치를 어떤가 보면은 아, 이 버추얼 리얼리티 로봇가 벽을 만지는데 내가 이 조이스틱으로 로봇을 조종을 하는데 로봇가 이 벽에 딱 닿으면 정말로 그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딱딱하게 느끼는지 조이스틱 같은 게 이렇게 하면 물컹물컹하거든요. 버추얼 모델에서는 딱 서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밀면 자꾸 밀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밀리지 않게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물속에서 이렇게 휘저을 때는 어떤 그 비스코스 필링을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손을 휘저는 것 같이 느끼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는 사실 이런 레고 블럭 같은 거를 이렇게 딱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다가 딱 걸리면서 끝에 가면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레고를 밀면서 어떤 힘을 느끼나를 것인데 우리의 그런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사람이 누를 때 그 느끼는 필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재현을 할 수 있나 그런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사실 이걸 그래픽 모델을 렌더링하는 메소드 또 스피드 그다음에 디포메이션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모델링하는가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넣어서 피지컬 모델링 그러니까 어떤 버추얼 오브젝트의 이너시아라든지 스티프니스라든지 댐핑이라든지 픽션 이런 것을 어떻게 집어넣는가 이런 쪽을 연구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디폼업을 한 컴퓨터 그래픽 모델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서페이스 뭐 렌더링 이런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조금만 폴리곤으로 줄 만들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또 텍스처 매핑도 하고 텍스처 매핑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기에다 뭘 하고 있냐면 매스핑 같은 모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꽃잎 같은 것, 이것이 갖고 있는 매스를 점으로 잡고 분산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스프링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라인 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 디포메이션 되고 또 그 느낌을 스프링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뭐 파이널 엘리멘트에서 기술을 써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보면 이제 그 서페이스만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오브젝트를 다 모델링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볼륨 렌더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등뼈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이 CT 스캐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정육면체, 아주 약간의 직등육면체인데 그것으로 모든 이 모델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복셀 베이스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다가 어떤 그 뼈면 뼈, 근육이면 근육, 지방이면 지방 이런 것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 프로퍼티하고 우리가 그 MRI나 CT 스캐닝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MRI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피지컬 모델링도 할 수 있고, 햅틱 모델링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약간의 그 의료 용도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스파인 바이오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척추 생체 조직을 띄어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만약에 암세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 같은 뛰어냅니다. 근데 이게 척추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뼈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뼈를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 조직을 뛰어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체해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이게 어떤 근육의 느낌 이런 걸 의사들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환자에게 하면서 배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전국과 나전공 교수님 제안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잘못됐고 동영상이 다 준비됐는데 이게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어땠냐면 실제 수술할 때 쓰는 바늘 같은 것을 이렇게 마네킹 속에 집어넣으면 마네킹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컴퓨터 그래픽 모델에 저기 어떤 그 뭐 여기 피부라든지 피부가 이렇게 바늘 눌렀을 때 느껴지는 힘 또는 근육을 지나갈 때 그다음에 지방층을 지나갈 때 그다음에 뼈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힘들을 다 모델링 해가지고 수술주 바늘 지나감에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에 보면서 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만들어서 집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보검, 사실은 장애자를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요. 이런 햅틱 필링을 손으로만 느낄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을 웨어러블 햅틱 디바이스, 햅틱 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과 같이 만들어서 이 옷 속에 저희가 지금 옵티컬 파이버 하나 또는 스트링 같은 건 이런 몸의 이렇게 움직임을 다 여러 방면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각 부분에다가 조그만 바이브레이터를 갖다 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고 요즘 아주 조그만 그 폰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전보다 더 작은 바이브레이터 들어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엇의 타치를 느낄 수 있게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 저쪽 사람이 이렇게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을 움직이면 그 몸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몸에 움직일 때 공유를 알 수 있는 커버에이처 센서라든지 거기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줄 수 있는 바이브 특별히 없죠. 이런 것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또 메소드가 있고요. 또 동영상인데 지금 뭐가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뭘 테스트를 해봤던가면 어깨를 움직이면서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이런 모바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백과도 돌을 깨도 하고 뒤로 가게 뒤로도 가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저희가 장애자들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장애자들이 이런 것을 입고 하면은 휠체어, 모바일 휠체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쉽게 조정할 수 있고 현재 조이스틱을 하고 있는데 패드를 쓸 수 없는 장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저희 이 게임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틱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정말로 게임 머신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런 패틱 쪽에 연구를 한다는 것을 어떤 회사에서 알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무슨 게임이냐. 패틱이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임이 낚시 게임이다. 그래서 낚시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이런 낚시 때 끝에다가 줄을 매서 그 줄 끝에 이제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그 모터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물고기의 어떤 그 필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낚싯대를 땡길 때 그 땡기는 그 느낌을 땡길 때 이제 그 이 물고기가 도망가려고 할 때 이게 팽팽하게 땡겨지는 느낌을 그런 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핵틱 컨트롤에는 힘을 빚지 말고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텝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수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시그널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터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그런 보드를 직접 제작했었습니다.
여기에 키 아이디어는 저희가 어떤 그 사용자에게 피싱할 수 있는 플레이스, 그러니까 뭐 산에, 아, 저희 시내가에서 하고 싶다, 뭐 호수가에서 하고 싶다, 아니면 큰 강에서 하고 싶다, 뭐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뭐 가까이, 그 강 가까이에서 하고 싶다, 멀리서 하고 싶다, 그거 그것에 따라서 이 잡히는 고기의 종류가 다르게 하고, 훅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베이트 미끼의 종류도 선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잡히는 고기가 다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 또 잡히는 고기마다 그 바이 무는 필링을 다 다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노력을 한 것은 이런 그 무는 필링하고 그래픽 모션하고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시킬 것인가. 여기 분명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안했는가 하면 바람들이 낚싯대를 당길 때 풀링 타이밍, 찌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그 물고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찌가 들어가는 순간에 당겨야 되고 어떤 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당겨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텐션, 얼마만큼 텐션을 유지해야 되나.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줄이 끊어지게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잡아챌 때 그 스피드, 얼마만큼 빠르게 잡아채느냐. 그래서 우선 적절한 스피드로 잡아도 너무 빠르면 또 줄이 끊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널 리절트는 석세스 1, 2, 페일 1, 2, 3 다섯 갠드로 나눠가지고 석세스 1이면 제일 큰 고기를 잡히고 그 다음에 석세스 2면 고기를 작은 고기를 잡히고 페일 1이면 뭐 깡통이 올라옵니다. 페일 2면 레벨업 디피컬티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런 풀링 타이밍, 그러니까 텐션 스피드로 어떤 구간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 레인지를 줄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게임기를 설치하는 업소에서 1, 2, 3를 조정하게 이제 이 물고기를 탐색할 때는 그래픽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끼에 잡아당기는 힘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점점점 펄스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런 빠른 펄스를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을 물결만 일어날 때는 여기서는 저렇게 잡아당기는 물고기의 느낌이 별로 없고요. 약간의 텐션만 있고 물었을 때는 획기적이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그게 예민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단계 대충 한 뭐 힘이 작다, 세다 뭐 다섯 단계 정도면 충분히 사람들이 그 이상 나는 열 단계 나오니까 못 느끼잖아요. 차이를 못 세 단계는 다섯 단계만 하죠.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이제 텐션의 크기를 높이기라고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탐색할 때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느낌이라서 아주 작은 힘으로 건드리고 빠르게 건드리느냐, 큰 힘으로 천천히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물고기의 차이를 느끼겠습니다. 무는 힘도 변화시켜서 저희가 물고기의 차이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올 때, 이 컴퓨터 그래픽 베이스에서 이렇게 줄이 당겨지는 실제 사람의 느낌의 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갖다가 그렇다고 폈다 줬다 합니다. 이거는 실제 제품의 그래픽은 뭐 회사에서 주로 할게요. 이거는 뭐 일본 게임 전시회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민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냥
있는 힘에 낮춰갖고 이게 다 예민하게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줄도 크게 만들고 굵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예민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가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도 이 뭐라 트레인을 갖다가 이 손으로 막 움직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 뭐랄까 소방서 이 노즐을 막 뿜어갖고 이런 게임도 불 끄는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햅틱 필링을 이용한 게임들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사실 VR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로보틱 테크놀로지는 라이딩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뮬레이터 팀이 여기 와서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나요? 한승훈입니다. 한승훈 교수님 자전거 시뮬레이터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VR 시뮬레이터는 대부분 인터랙티브 무빙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온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 오프로드 카 게임하는 것도 시뮬레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밥슬레이 그 얼음에서 타는 그 썰매 밥슬레이 이런 시뮬레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 스포라고 하는 비행기 타는 그런 시뮬레이터 절대 마이스트 시뮬레이터 네. 그 연구하는 쪽에서 보면 바이스크 시뮬레이터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넘어지려면 스테빌리티가 아주 운동의 자유도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육자유도가 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동력학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 해보자 아주 시작합니다. 그 거기는 이제 비주얼 시뮬레이터 파트가 있고 모션 플랫폼 컨트롤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핸들하고 페달 이런 햅틱 필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시스템 3차원 음향 이런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비주얼 시뮬레이터는 한수진 교수님 쪽에서 이 대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원명교수님의 그 자체 3D 게임, 3D 엔진을 이용해서 히트라는 3D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마무리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5천분의 1초, 5천분의 1의 카이스트 맵을 가지고 이런 그래픽 모델을 베이스로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캡, 빌딩 같은 것은 오토캡이어서 3D 쳐서 멀티즌 크리에이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픈 플라이 포맷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많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베가로 지금 페이스트 기획과학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네트워크 커뮤니션 가능하고 다이나믹 모듈이 있고 스리드 사운드 무대라는 사실 커머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가 들어가면 3차원으로 자동차의 소리도 그러니까 헬리콥터 소리 사람이 지나는 소리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리얼타임 면들을 스피드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중에 원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General Purpose Virtual Graphic Engine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Graphics Library, 그 다음에 Renderer Part, 그 다음에 Simulator Part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Loop자이더 Parallel Motion Platform입니다. 그래서 6개의 업체이터를 이용해가지고 Loop자이더 모션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6자이도까지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 4자이도, 2자이도는 필요 모션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4자이도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 박영진 교수님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입체음향은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방향과 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체 음향 시스템을 두 가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헤드폰을 사용해서 썼을 때 하고 있고 헤드폰이 있습니다. 일단 막 시끄러운 그런 게임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시뮬레이터는 헤드폰을 써야지만 그 사람만이 그 버추얼 인바라면서 느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드폰 모드는 이게 3차원 음향 재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위각 같은 거, 각도는 비교적 정확한데 높이, 고도각 같은 거는 좀 부정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시각하고 같이 합치면은 장면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냥 손이만 들어갔고 이게 윈지 아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채널로 이제 8개 그 스피커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에서 굴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걸 했더니 저희가 아주 그 방향감과 거리감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뮬레이터 공간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게임장에서 사용하면 다 엉켜버리죠. 그런 소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용하기 좀 한계도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 상황에 맞게 체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바는 핸들 그 앞바퀴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 모터 있죠.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 어떤 느껴지는 피치한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이 돌아가는 각도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그 자전거의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아스팔트를 갈 때하고 풀밭을 갈 때하고 자갈밭을 갈 때하고 그때 그 느껴지는 바이브레이션 갖다가 다 실험적으로 재해가지고 그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를 다시 재생해줬다. 그래서 거기서 엎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 모델에서 우리가 아스팔트를 갔다 해서 그 백그라운드 진동을 조금씩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각뿐만이 아니라 손에서도 아스팔트라든지 자기라든지 보도블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픽 다이나믹 모델을 써가지고 시험을 해달의 경우에는 뒷바퀴 뒤에다가 모터와 마그네틱을 축하한 플루이드를 이용한 브레이크가 돼서 이게 뭔가 전압을 걸어두면 이 플루이드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저항감을 기행합니다. 그래서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힘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언덕을 내려올 때는 이
우리가 사실 사람이 그냥 내려오는 느낌은 비주얼 스크린에서 전부 다 보게 되는데 이 바퀴가 점점 빨리 돌게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꽤 나쁜 시험입니다. 빨리 내려오는 느낌도 만들어주고 왔어요. 롤링 레지스턴스가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이 이게 자전거를 탈 때는 막 움직이니까 자기 이너시하고 자전거 이너시를 느끼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너시를 못 느낀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너시아를 갖다가 바퀴에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동력학을 위해서 풀고 있어요. 뭐 로드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그 픽션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따라서 아스팔트 연습 소리 이런 것 따라서 다른 그 저항을 넣어주고 있어요. 요 지금 무슨 플랫폼이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다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육자에도 완전히 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곧 그 아마 마무리가 됩니다. 그 2대 또는 뭐 멀티플입니다. NJ의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인바이런먼트에서 서로의 전부 이제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의 그래픽으로 나타나가지고 서로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볼 수도 있으면서 그래서 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만 빠른 네트워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자전거 레이스. 그래서 저희 자전거뿐만 아니라 세가에서는 이런 그 오프로드용 자동차 카 레이스 게임이 있고요. 스크린을 세 개를 앞에 옆에 두 개 있고요. 그래서 뭐 혼다에서도 지금 그런 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현실감이 좋아가지고 교통상과 도로 환경 표현까지 잘 돼 있어가지고 ABS 진동까지 충실히 재현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저기 이 드라이빙 연습용 시뮬레이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로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아주 단순한 핸들하고 이런 그 페달만 사용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저기 이 HMD 헤드마운트 스프링하는 그런 마트인데 그래서 컴퓨터도 굉장히 잘 되어있죠.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 따라서 화면이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고요. 저희들은 이 HMD 버전하고 풀스크린 버전하고 두 가지를 지금 사이트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들이 굉장히 게임 시장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가에서 보면 에어라인 파일럿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번에 그 뉴욕 그 테러 사태도 이 정도 수준의 시뮬레이터가 한 게임들이 그것이 많이 이용됐고 이런 그 스티어링하고 그다음에 요크를 이용해서 스티어링하고 클라이밍 시스템을 갖고
발로 와가 훔쳐와. 그래픽 하는 거 아까 좀 한 번 보셨는데 컴퓨터 그래픽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페달을 조종하는 컴퓨터 연관돼 가지고 그래픽 하는 볼트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우스 레이. 바우스 레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딱 일자위도밖에 없어요. 그냥 롤 모션만 하게 돼 있어요. 롤 모션만 하면서도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 그래픽으로 나쁘게 처리를 하고 롤 모션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이 시뮬레이터를 6자위도부터 1자위도까지 다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은 로우 코스트하고 보장이 안 나고 그다음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로우 코스트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시뮬레이터 이외에도 그 현재 지금 그 출시된 그런 시뮬레이터 수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게임 로봇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로봇에 제가 VR를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 로봇과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툴에서 이제는 집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을 엔터테인먼트용 토너링까지 이렇게 좀 퍼블릭 서비스 또는 홈 오토메이션 이런 쪽으로 로봇의 리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버추얼 리얼을 쓸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큰 이슈 중 저희 그 연구실에서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터랙티브 로봇 사커 시스템입니다. 축구 로봇 시스템을 만들고자. 근데 여태까지 나온 축구 로봇 시스템은 지금 연구형에 가까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스트래티지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위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각 로봇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 로봇들이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슛을 축구로 집어넣느냐 이런 게 이게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뭔가 좀 더 엔터테인먼트성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한 개의 로봇은 사람이 조종을 직접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로봇들은 이 로봇의 코멘드 받은 로봇들의 동작이나 어떤 적군들의 동작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이스틱 하나로 완전히 여러 개의 로봇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이 저희가 다섯 가지로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전혀 사람이 그냥 로봇과 컴퓨터하고 알아서 다 게임을 하게끔 해라. 이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인터랙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조이스틱으로 사람하고 인터페이스 조이스틱 버튼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조이스틱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했더니 그 아이들 RC카 같은 거 사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느끼는 게 RC카 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갈 때는 그다음에 이게 방향을 틀고 하면은 이게 컨트롤이 좀 어려워져 이게 그다음에 막 축구처럼 막 로봇가 저리 갔다 막 마구 돌면은 그 다음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켜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누구나 쉽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그라운드 베이스 코딩을 주는 거예요. 조이스틱이면은 로봇가 어떤 형태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구나 또 앞으로 가고 땡기면 뒤로 오게 로봇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계속 이 축구팀이 계속 축구를 하게 되면 실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점점 실력이 높아지는 팀이 있어야지만 계속
재밌어서 팔려고 그러지. 뭐 항상 그 실력 있는 뭐 처음에는 좀 지문 열심히 하다가 자꾸 이기 잡으면 이제 잡는다. 그래서 축구 팀들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화를 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카메라를 썼더니 누가 재밌다고 이 비디오를 찍으려고 탁 라이트 치면 그냥 좀더 뻗어버립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카메라에서 센싱이 안 돼. 그래서 카메라를 안 쓰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넌비전, 비전을 안 쓴 어떤 그 로봇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를 하니까 뭐 한 30분 하면 배터리 4개 다 난다. 또 갈아끼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의 상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스의 파워가 저희 전원이 서플라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이스틱으로는 뭐 밀면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왼쪽을 밀면 옆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뭐냐면 제가 지금 3대3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조종하고 싶은 로봇을 A라는 로봇을 하다가 B라는 로봇을 바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조종하는 로봇이 B가 됩니다. 그러면 A하고 C는 자동으로 또 스트레티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C를 누르면 그 다음에 뭐 전원 공격 스트레티지도 있고 전원 수비 스트레티지도 있습니다. 이거를 버튼을 누르고 요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은 스트레티지도 몇 가지를 한 보통 네 가지를 넣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플레이 필요한 스트레티지를 넣었다가 그 스트레티지가 아주 그 리얼타임을 바꿔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이스틱을 밀면은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보통의 그 RC카 보통 로봇은 로봇의 앞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로봇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이 그라운드 쪽으로 밀면은 로봇이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면 자기가 제어를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서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적응합니다. 끝까지 아주 쉽게 배우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안 쓰고 컨티뉴어스 파워 서플라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가 이 바닥판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족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끝에다가 로봇 밑에다가 이렇게 7개 접점을 달아가지고 어느 순간에도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 개를 연결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파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이에다가 조금 더 저희가 어떤 그 마그네틱 필드를 느낄 수 있는 센싱 와이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끊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제작하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건 정말 PCB 기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술입니다. 전술.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일단 만들고 디펜스 스트레티지, 오펜스 스트레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실험실 학생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또 4학년 학생들 로봇 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축구 로봇을 하고 싶으면 자기 각 팀마다 전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대회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시뮬레이터 쪽에서는 현재는 뭐 2차원으로 처음에 또 여기 보면 한 사람 이용하는 것이 불 켜지는 것이 지금 텔레 오퍼레이션 수동으로 조종되는 거고 불 안 켜진 것들은 자동으로 조종되는 거고 또 이런 데도 사실 이제는 엔지니어링은 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뭐 몇 시간씩 돌리니까 열난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잘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 느낌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띄워놓고 사람들이 직접 집에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주가지고 자기가 넣어가지고 자기 것을 다운로드해서 자기만의 고유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상한 것이 그걸 잘 만든 사람은 자기는 정말로 세계 최강의 축구팀, 로봇 축구팀의 스트래티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시뮬레이터 게임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드웨어 그대로 그냥 시뮬레이팅 인터페이스를 시켜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던 모든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실제 로봇에 바로 적용이 되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버를 열어두시고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시뮬레이터 보면서 집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서버만이 아니라 실제 로봇 축구장을 두고 실제 로봇이 게임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수를 보면서 실제 로봇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말씀드려서 정말 초등학생부터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어떻게 다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게임 스킬, 이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임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또 어드밴스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프로그래밍 스킬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떻게 하면은 그 프로그래밍을 어떤 사람은 그냥 픽스트하게 이제 아주 좋은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거를 잘 만들면은 혼자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이직한 것만 딱 만들어주면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건 진화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 테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21세기는 틀림없이 밀리터리 로보틱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대원들, 뭐 군대원들 9명이 움직이면 로봇 9대, 로봇 20대 아니, 그 중에서 누구는 바주카프로 만들고 근데 이것을 갖다 완전히 어토노머스하게 풀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코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맨드를 뭐 로봇 한 대마다 한 사람씩 붙어갖고 코맨드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소대장 되는 로봇을 갖다 컨트롤하면 다른 로봇은 거기에 따라서 지형 지문과 상대방의 위치와 전략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큰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링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기 추구하고 있는 게 버추얼 로봇 서커스 시스템하고 리얼 로봇 서커스 시스템하고 아주 그냥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자,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실제적인 로봇하고 어떻게 로봇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런 이그샘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하고는 관계없지만 요즘 나오는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펫토이 로봇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나온 펫토이 로봇들은 가장 중요한 게 퍼스널 인터랙션이 있어요. 사람하고 뭔가 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종래 토이 로봇들은 그냥 원격 조정, 조이스틱을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전혀 인터랙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위치 켜주면 자기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대로 무슨 뭐 모션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그러나 소니에서 개발한 아이보, 반다이에서 나온 파타타, 토미에서 휴먼더, 밑에서 하는 캣 로봇 같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람하고 제스처, 사운드를 인터랙션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히 하면 인공지능, 지능이 필요하죠.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게 바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텔리전스가 꽤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라도 이 속에 28개 액추에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작고 파워풀한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느냐. 뭐 컨트롤하고 작고 액션. 그게 이슈. 그래서 지금 이 아이보 같은 경우는 최신 아이보들은 약 두 달 동안 계속 지능이 잘하게 나서게 됐습니다. 두 달 동안. 그 다음에 직접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고 고민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가 행동하는 것을 직접 에디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내가 손뼈가 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라 이런 걸 직접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에디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그런 펑 액션들 갖다가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랜을 통해서 트위스트를 통해서 체외 오퍼레이션 원격 조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보가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정도 계속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가격은 다운되고 NEC에서 만드는 이 PET 로봇 이런 것들은 한 40cm 정도 되는 것인데 휴먼하고 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명령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기능은 어느 정도 뭐 사람들도 자기 감정 표현 감정은 아니죠. 감정 표현하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약간 홈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고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말로 뭘 허락을 받아서 정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뮤라는 패드로도 있는데 이것도 보이스 그다음에 아이가 있어서 제스처 그래서 요즘 가지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쓰고 그다음에 다른 로봇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것은 뭐 그 러버블 어퀘리스라고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 모양이 가장 친근감을 주는 모양이다.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사람들한테 친근감, 적대 간의 경계를 안 느끼게 하고 친근감을 주는 것이다. 이런 쪽이고요. 이거라고 피쉬 로봇들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파워를 공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위한 충전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한 것들은 좀 약간의 고가입니다. 그래서 몇천 불 단위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불 이하의 단위의 시작입니다. 아주 적당. 미니멈의 액추에이터 수와 컨트롤러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움직이는 고로이나 로터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가 산 로봇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만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이를 그냥 보고 즐기는 것만 해서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만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